네, 다음에 살펴볼 주제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입니다. 첫 번째 예시이죠. 샘플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살펴볼 거는 서버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먼저 대충 내용을 좀 보죠. 보시면은 이 모듈에서 모듈 이름은 데이터베이스 서버이고, 그죠? 그래서 start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되어 있고, 그 다음에 run async라고 하는 펑션도 있죠. get result도 있고, 그죠? 그리고 loop라고 하는 펑션과 run quer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 둘은 어떻게 되나요? 얘 둘은 p가 붙어 있죠. private이란 말입니다. private이니까 얘들은 implementation을 표현해요. implementation function. 그러니까 외부에는 드러나지 않고 안에서 일을 하는 펑션들이고, 그리고 외부와 서로 대화를 하는 요 펑션들, 얘와 얘죠, 그죠?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 펑션이라고 표현하죠. 혹은 API라고 표현합니다. 인터페이스 펑션, 그죠? 외부와 대화하는 펑션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듈에 있는 기능을 쓸 때는 이 펑션들을 불러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용을 좀 보죠. start 펑션을 호출하면 spawn 해서 하나의 뭘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러니까 make a process. 근데 그 프로세스에 전달되는 펑션은 loop라는 펑션입니다. 그리고 loop는 argument가 제로예요. loop라는 펑션이 밑에 여기 있죠, 그죠? 얘가 implementation입니다.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돌아가게 되겠죠. 얘가 돌아가는데 얘는 외부에서 보이지가 않고 또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죠. executed in 뭐라고 해야 되나요? independent 아 스펠링이 틀렸네요. 또 프로세스입니다. 별도의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것이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얘는 루프가 뭐냐니까 하는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뭔가 누군가가 이 프로세스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때 메시지에 따라서 여러 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 메시지에 전달되는 거 패턴 매칭을 시켜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면은 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얘 실행되는 내용이 뭐죠? 그러니까 콜러라고 하는 게 뭔가 날라왔겠죠, 얘한테. 날라왔다고 하면은 콜러에게 욕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시. 그죠? 얘가 전달하는데 뭘 전달하냐니까 보시는 거 투플에서 얘는 아톰이고 아톰 뒤에 있는 이 결과값을 전달하죠. 런퀘리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해서 아규먼트로서 퀘리 데프 전달받은 이거죠. 아규먼트를 전달받아서 얘를 실행한 결과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런퀘리는 밑에 있죠. 예, 2초간 잠들었다가 요 문장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여기에 끝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요거로 끝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를 호출해요, 루프를.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루프가 호출되어서 대기모드 들어가는 겁니다. 메시지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지가 날아오면은 언제든지 요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인다고 한다면은. 그죠? 그것이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보시니까 만약 우리 스타트를 호출한다면은 이 모듈의 스타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요 루프라고 하는 펑션을 실행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스타트이고. 다음에 러너 싱크라고 하는 걸 호출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러너 싱크를 호출하게 되면은 서버 PID라고 하는 어떤 PID를 받고 아기면 뭐 있겠죠. 나중에 있으면은 있고. 그런 다음에 캐리 데프라고 하는 뭔가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 서버 PID, 이 러너 싱크에게 전달되어진 요 서버 PID를 수신자로 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내용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실을 만드는 것이 얘가 만드는 것이 뭘 만드냐니까 서버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예요. 서버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얘가 뭔가 리턴하겠죠? 얘가 뭘 리턴하냐니까 리턴 엘릭스는 모든 것이 다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펑션도 리턴 값이 있어요. 리턴 값은 뭐냐니까 새로 만들어진 프로세스의 ID입니다. 그 ID가 서버 IPID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죠? 저장을 해서. 그래서 요 러너 싱크에서 서버 PID 여기 이걸 구동해서 리턴된 값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서 러너 싱크를 전달하고 돌리고 호출하죠. 호출하고 또 퀘리 데프라고 하는 별도의 아규먼트를 전달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샌드가 호출되어서 서버 PID
이거죠. DX 만들어진 프로세서를 수신자로 해서 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은 이 루프잖아요. 루프, 그죠? 얘죠, 얘. 얘가 요걸 받게 되는 거예요. 요걸 받아서 매칭이 앞에 런 캐리가 서로 매칭하죠. 아톰이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셀프가 뭐가 되나요? 콜러로 받게 되고 퀘리 데프는 퀘리 데프로 받고 그래서 다시 콜러에게 요걸 또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전달하면은 콜러는 또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우리가 겟 리조트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실행되죠. 여기 실행되면서 요만큼이 여기에 패턴 매칭이 되어서 결과값을 리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그림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프로세스 볼까요? 일단 얘가 프로세스가 누군지를 보고 그죠? 그리고 얘도 프로세스가 누군지 보죠. 누가 지금 이 펑션을 호출하는지를 실행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셀프를 호출해 보면은 이게 어떤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턴 보여줄 거고 그 프로세스 아이디가 바로 이 문장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얘는 누가 실행을 하는지 보는 거죠. 그죠? 하고 receive to 했습니다. 다음에 run carry 얘도 누가 하는지 볼까요? 얘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조금 이따 보고 요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지우고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쓸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요걸 냈습니다. 요걸 잘라와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서버 PID에다 담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서버 얘를 호출했습니다. 얘를 호출했으니까 여기에 리턴 되는 값이 이 서버 PID에 담기게 되겠죠? 호출하면은 예, 그러네. 우리가 요걸 아직 실행을 안 시켰군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EX입니다. 그러면은 IX 요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K 해서 요건도 닫아 놓겠습니다. 닫고 요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 현재 여기는 셀프는 누군가요? 셀프는 107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요것이 리턴한 값. 리턴하는 값은 뭐죠? 리턴한 값은 109번이 되죠. 제가 지금 요걸 그냥 셀프만 적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될 일 아니죠. 셀프가 아니라 다 지워서 될 일이 아니네요. 자, 여기다가 IO inspect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됐습니다. 제가 적었던 것들만 적을게요. 여기 네 개가 단가요?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서버 PID 하니까 데이터베이스 스타트를 호출했고 inspect IO inspect self 값. self 값이 이 안 나왔네요. 셀프는 107번인데 지금 107번이 IO inspect self 제가 뭘 빼뜨렸나요? 빠뜨린 게 없는데 안 나오네요. 아, 그렇죠.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리컴파일 해야 되죠. 네, 간단하게. 자, 다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 쓰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죠. 자, 107번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출력된 겁니다. 그죠? 지금 이 펑션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107번입니다. 그리고 스폰에서 뭔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죠. 얘가 리턴한 새로운 프로세스는 109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러너 싱커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서버 PID는 여기서 만들어진 서버 PID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query1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해요. 러너 싱커. 그럼 이 두 개가 러너 싱커에게 전달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돌려보게 되면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거는 107번이죠. 이게 넣은 게 107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sender server PID. server PID가 몇 번이죠? 얘가 109번이었나요? 그래서 그렇죠. 109번에게
런 퀘리 요렇게 요런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죠? 전달하고 전달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런 퀘리 전달된 마지막 값 요것이 리턴 값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그죠? 이 문장. 이 문장이 리턴한 값이 요거예요. 그죠? 무엇이 무엇을 리턴하는지 어떤 문장이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어싱크 런 어싱크에서 이번에 이건 조금 전에 했던 거잖아요. 치우고 get result, result를 불러오죠. result를 불러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나요? carry1 result 되어 있어요. 그리고 PID는 107번 되어 있죠. 그러니까 get result를 호출한 거 요겁니다. 여기서 보여준 것은 107번입니다. 여전히 지금 여기는 IX 셀프예요. 셀프가 107번입니다. 요 107번이 계속 여기 표시되고 있죠. 그리고 receive 2 해서 receive 하면은 요걸 출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출력한 게 이겁니다. 그죠? carry1 result. 이걸 이미 리시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왜 리시브를 했나요? 여기 보내줬잖아요. 서버에게 보내줬죠. 서버에서 보내주니까 서버가 받았어. 여기서 받았어. 다시 콜러에게 보내줬죠. 그죠? 다시 보내준 것이 메일함에 있는데 그 메일함 속에 있는 것을 불러오는 것이 그란 말이에요. 우편 우체통을 열어보는 과정이 리시브입니다. 열어봤더니 들어있는 데이터가 이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요걸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것들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 역시 109번이 리턴되고 있죠.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이번에 캐리2 해서 값만 바꾸준 거예요. 마찬가지 리졸트를 가져오게 되면은 캐리2 리졸트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그죠? 자 만약에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이렇게 5번을 연속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자는 거죠. 여전히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받는 사람은 서버 PID입니다. 109번이죠. 109번에게 캐리1을 5번 보내보는 거예요. 보내면은 뭐가 빠졌나요? runasync undefined function runasync runasync 그렇죠. runasync라는 게 없죠. 지금 현재 여기 앞에다가 여기죠. 여기에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죠.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겠습니다. .runasync.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서 보시면은 2초 간격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쫑쫑쫑쫑 날라오고 있죠. 다섯 번 다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나? 얘는 바로 나왔어요. 얘는 바로 나오고 그리고 얘는 시간이 좀 지나서 나와요. 2초 간격으로 나와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초 간격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어싱크로너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런 어싱크를 돌려서 돌리는 이 펑션이 수행해서 리턴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리턴됩니다. 즉각적으로 리턴되죠. 그런데 런 어싱크가 서버 PID, 서버 109번이죠. 109번에게 과제를 5번을 줬잖아요. 같은 프로세서에게 5개의 과제를 줬습니다. 그럼 그 같은 프로세서 109번은 5개의 과제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2초 간격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 마이 갓 이미 뭐 리턴 값이 너무 많아져 버렸네. 그래, 10개만 10개로 줄이겠습니다. 100개가 아니라 10개로 하고 요것도 고쳐주고 다시 자, 10개만 하니까 자, 이번에는 뭘 하느냐니까 데이터베이스 스타트를 10번을 호출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0개의 뭐가 만들어졌나요? 데이터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107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치우고 다시 K 하고 그러네.
있고. 자, 이렇게 하니까 자, 10개가 나왔어요. 10개인데 리턴 값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10개의 프로세스를 만든 겁니다. 그죠? 스타트를 통해서 10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펑션이 수행되고 난 뒤에 뭔가 값을 리턴하죠. 리턴한 값이 이렇게 된 겁니다. 프로세스를 만들 때마다 리턴되는 값이고, 그리고 이 펑션 자체가 끝났을 때 나오는 값이 이 값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지금 얽혀 있죠. 이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스폰의 결과는 랜덤이에요. 랜덤에서 스폰의 결과가 언제 도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얘가 다 실행 끝나고 난 뒤에 얘가 결과가 나왔어요.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폰이 그렇습니다. 스폰의 결과값은 그 결과값이 리턴되는 것은 언제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또 점점점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남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섯 개 만들었죠. 마찬가지 똑같이 다섯 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다섯 개 하면은 이미 리절트가 다 들어와 있죠. 다섯 개. 그죠? 2초 간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2초가 지나버렸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이 전체를 다 같이 넣고 해보겠습니다. 2초 만에 결과가 다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2초 지나서 얘가 나오고 2초 지나고 얘가 나오고 2초 지나고 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초 뒤에 전체가 동시에 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에 랜덤하게 숫자를 골라서 풀에서 골라내는 거죠. 풀은 뭐예요? 풀은 보시면은 이남 맵에서 프로세스를 10개를 만든 겁니다. 10개를 만들어서 그걸 풀로 담아놓은 거예요. 그죠? 풀에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풀 보면 이렇게 10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걔한테 뭘 넘긴 거예요? 러너 싱크를 돌린 겁니다. 그렇죠? 또다시 그 중에 또 랜덤하게 골라서 이걸 돌리고 1부터 5번까지 다섯 개를 랜덤하게 골라서 러너 싱크를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2초 만에 결과값을 나타내고 따라서 다섯 개의 결과값이 다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그럼 런 퀘리 얘는 누가 돌릴까요? 얘의 아이디는 107번일까요? 아니면은 109번일까요? 지금 서버 PID가 109번이었나요? 지금 또 다시 돌렸으니까 또 바뀌었겠군요. 다시 바뀌었습니다. 바뀐 값, 그러니까 서버 값. 얘와 얘를 돌리는 프로세스, 루프를 돌리는 프로세스와 같을지 아니면은 이 IX 여기에 있는 셀프 얘는 여전히 107번이죠. 얘와 같을지 챙겨보십시오. 어떤 것 같죠? 그렇죠? 109번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돌리면 109번이 안 나옵니다. 107번도 107번이 안 나와요.